안녕하세요. 픽업TV입니다. 오늘도 다시 모사사를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모사사를 찾아온 이유가 요새 그 출시되는 차량이 쌍용에서는 렉스턴 스포츠와 렉스턴 스포츠 칸인데 코란도 스포츠가 입고되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코란도 스포츠 리프트업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시작했는데 그 오늘 코란도 스포츠도 지금 단종된 모델이기도 하지만 리프트업을 하는 장면, 또 어떤 쇼바와 어떤 스프링이 들어갔는지도 한번 이렇게 영상을 담아보았고요. 작업 영상 또는 사진에 이렇게 올려드릴 건데, 구형 모델이고 단종된 모델이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이 찾는 모델이 코란도 스포츠거든요. 코란도 스포츠 모델이 어떻게 리프트업이 되는지, 또 리프트업이 되고 나서 어떤 이미지 변신이 있고 또 승차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담아볼게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코란도 스포츠 리프트업 작업을 완료했는데요. 앞에 2인치, 뒤에 2.3인치 정도 이렇게 리프트업을 했어요. 지금 코란도 스포츠는 단종해서 나오는 제품이 거의 없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조사사에서는 몬로 쇼버와 스펜더 스프링을 사용했어요. 기존에 같은 경우는 렉스턴 스포츠나 렉스턴 스포츠 칸은 바나베 쇼바를 사용했는데, 바나베에서도 지금 코란도 스포츠는 단종되고 렉스턴 스포츠와 칸에 집중하다 보니까 코란도 스포츠 모델은 단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실측을 해보니까 2인치, 2.3인치 그 리프트업을 하였는데, 실제로는 지금 리프트에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업된 거를 볼수 있고요. 이제 주행하면서 스프링이 자리를 잡으면은 그 2인치, 2.3인치 정도 그 수치상으로 맞게끔 그 리프트업이 된 것을 볼수 있을 겁니다. 코란도 스포츠와 렉스턴 스포츠, 그리고 액티언 스포츠, 그 렉스턴 스포츠 칸도 있는데, 쌍용에서 픽업 차량으로 나온 차량들이죠. 더 들어간다고 하면은 무쏘 스포츠도 있지만, 그 가장 많이 보이는 게, 가장 많이 이제 이용하시는 차량이 코란도 스포츠와 액티언 스포츠, 렉스턴 스포츠 칸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리프트업을 하였지만, 이분도 중고 차량으로 얼마 전에 구입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타시다가 기변하신다고는 하시는데, 그래도 노멀하게 타시기보다는 이것저것 많이 그 스티커도 붙이시고, 그리고 롤바와 그리고 덮개도 하시고, 적재함 덮개도 하셨더라고요. 적재함 덮개 같은 경우도 기존의 스피드 커버라던가 뭐 여러 가지 커버가 있죠. 5단 커버, 3단 커버, 폴딩 커버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으로 스테인리스 철판으로 완벽한 방수까지 이루는 제품을 이용하였더라고요. 이 제품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제가 리뷰를 할 테니까 다음번 리뷰도 기대해 주시고, 픽업TV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픽업TV가 더 상장할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오늘 모사사에서 코란도 스포츠 리프트업 작업을 한 거를 영상으로 담고,